그럼 사이드의 비중 많이 줘야 될까? 적게 줘야 될까? 맞았어. 여기서 밸런스 체크 어떻게 해? 그냥 떨어지는 기장 제거. 이때 손가락 이렇게 눕거나 이렇게 누면 되는데 안 된다고니까. 안 돼. 옆에서 들어가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포인팅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빠졌을 때 이렇게 포인팅 돼요. 그대로. 당연히 AC로 자르겠지. 왜? 근데 왜 어렵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데. 당연히 AC로 자른단 말이야. 일단 라인을 먼저 자른다. 라인을 먼저 자르고, 얘들아, 그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시작하기 전에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해야 돼. 완전 태슬컷 같은 그런 선명한 라인이야, 아니면 약간 그라같이 살짝 블렌딩 돼 있어. 블렌딩 돼 있지. 그런 기준에 놓고 보면. 그러면 테크닉은 라인인데 저렇게 블렌딩해서 자르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잘라야 될까? 뒤집어서 잘라줘야 되겠지. 그럼 라인 커트부터 먼저 진행한다. 바디 세팅 정확하게 해놓고 기장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전에 자른 기장이 이 정도였거든? 그러면 쇄골 앞쪽으로 뺐을 때 쇄골보다 좀 길어지거나 쇄골 정도 떨어지면 최소한 여기 마네킹 밑단 그래서 어디까지 잘라야 될까? 여기까지 자르면 돼, 여기까지. 등 중간 정도면 앞으로 뺐을 때 쇄골 정도 닿거든? 그러니까 여자들 앞으로 뺐을 때 앞에 머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으면 뒤로 넘겼으면 당연히 더 길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고. 자, 그럼 정확하게 스퀘어 먼저 진행해서 잘라주는데 손가락 뒤집는다고 했잖아? 자, A 테크닉에 뒤집으니까 정확하게 내추럴 폴 된 상태에서 손바닥 뒤집어서 스퀘어로 잘라줘, 이렇게. 이렇게 자른다? 그때에게 한 번에 많이 자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잘라야 돼? 나눠서 반반 잘라주겠지? 떨어지면 소프트하게 이렇게 블렌딩 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갈까 밖으로 뻗칠까? 이렇게 자르면 내가 바깥으로 뻗쳐. 그럼 반대로 안으로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고 자르면 되겠지. 이렇게 넣고 자르면 돼. 그럼 여기서 뒤집어서 자 스퀘어 쉐입 유지해서 잘라주고 떨어졌을 때 양쪽 끝에가 길어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지? 양쪽 끝에가 이렇게 이게 스퀘어지. 자 그럼 두 번째 들어가고 자 옵션 1, 옵션 2 옵션 1, 옵션 2 옵션 2 왜? 여기 부분에 보면 지금 코너가 형성이 돼 있잖아. 코너가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면 라운드로 자르면 되는데 여기 부분에 코너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옵션 2로 잘라줘야 되는 거야. 정확하지, 기준? 오, 보여? 보여? 미래가 보여, 이제? 다행이네. 커트. 다시 뒤집어서 바깥쪽 짧아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쪽이 스퀘어로 정확하게 표현되겠지, 이렇게. 다시 잡고 뒤집어서 커트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체크. 소프트해졌지. 자, 옵션 2니까 당연히 사이드 부분 나눠서 줘야 되는데 사이드의 비중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이드 나눠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적게 나눠줘야 돼? 아니면 뒤쪽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 저 스타일 지금 자를 거야. 코너가 어디서부터 생겼어? 넓게 왔어? 좁게 왔어? 이 코너가 뒤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생겼잖아. 그럼 코너 생기는 부분이 스퀘어가 와이드 할 것 같아? 아니면 스퀘어가 좁을 것 같아? 뒤에서 봤을 때 와이드 할 것 같지? 그럼 사이드의 비중 많이 줘야 될까? 적게 줘야 될까? 맞았어. 한 면 자르고 반대면으로 간다. 왜? 밸런스 때문에. 자 똑같이 뒤집어서 계속 잘라주고 다시 똑같이 뒤집어서 이때 주의할 거는 빗질 내추럴 폴 해서 잡는다. 옵션 1으로 내려놓고 내추럴 폴 체크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커트. 원래는 바디 포지션 내가 어떻게 잡아야 돼? 뒤에서. 뒤에서. 근데 여러분들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뒤에서 고객의 어깨, 나의 어깨가 수평인 상태에서 자르는 게 맞겠죠잉?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렇지. 내 눈을 바라봐. 이제 나눠줘야지. 사이드 나눠서 자르는데 사이드 아까 폭 많이 갖고 와야 된다 그랬어? 좁게 갖고 와야 된다 그랬어? 좁게. 지금 무거워, 안 무거워? 사이드의 라인 잘라놓은 게 선명해, 선명하지 않아? 선명하지 않지.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보면 가이드 뭐야? 이거지. 가이드 이거. 그럼 스퀘어면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라인 커트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왜? 떨어졌을 때 소프트하게 어깨에 닿아서 만들려고. 어깨에서 어깨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면 엘리베이션 들어가면서 당연히 이렇게 자른 것보다 더 어떻게 될까? 더 블렌딩 되겠지. 실제로 이렇게 보면 블렌딩 되겠지? 그럼 반대쪽 다시 잡고 지금 이거 모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한 번에 자르는 거고 한 번에 잘라도 돼요. 모량 많지 않을 때. 뭐 언제까지 사순도 베이직을 완벽하게 자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거 베이직 아니잖아. 이거 무슨 수업이야? 어드밴스. 여기서 밸런스 체크 어떻게 해? 그냥 떨어지는 기장. 가운데 당겨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파팅 뒤쪽으로 다 넘겨줘. 자, 플랫 레이어 기준 어느 정도는 잡으면 될까? 트라이앵글이니까 당연히 바깥쪽이 길어져야 되잖아. 그럼 일단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레이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지. 그럼 잡은 상태에서 지면과 수직인 상태로 잡아갖고 오고 코너 부분 제거. 이때 손가락 이렇게 눕거나 이렇게 누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손가락 누우면 안 돼? 네. 그치. 그렇게 해야지. 보면은 레이어, 단차. 그럼 이 레이어를 확인해보는 방법 어떻게 확인해봐? 옆에서 봐. 레이어가 떨어졌는지 어떤지. 지금 적당한 것 같아? 낮은 것 같아? 높은 것 같아? 자, 피복 섹션 자르고 자, 이때 핸드 포지션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어깨와 수평으로 맞춰주는 거 중요. 자, 그리고 밑에 레이어 잘랐던 가이드 갖고 와서 콤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옆으로 들어가야 돼? 옆으로 들어가서 그 각도 그대로 잡아서 인핑거 레이어 느낌으로 가이드 이거다. 가이드 보고 인핑거 레이어 느낌으로 섹션과 손가락을 동일 각도로 만들어서 커트. 떨어지면 어떻게 돼? 트라이앵글. 다시 자 피보팅 섹션 기준 뭐야? 여기 나눈 섹션 그대로 갖고 와서 인핑거 레이어 느낌으로 잡고 가이드 뭐야? 여기 자 밑에서 가이드 체크 하고 여기서 섹션과 수평인 상태로 커트 섹션과 수평인 상태로 커트 그러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트라이앵글 레이어 나온다 지금 형태 한 번 더 가야겠지? 더 가서 여기까지 가고 다시 두 정글 위쪽에 모발 갖고 와서 잡아 올려서 자 가이드 체크 가이드 체크 하고 여기서 섹션과 수평 방금 이렇게 돼 있었지? 여기 짧아도 안 짧아져? 짧아져 갖고 와서 정확하게 포지션 체크하고 커트 이때 두상보다 낮게 들면 레이어 대 그라듀에이션 대? 그라듀에이션 대. 그래서 두상보다 높게 들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계속 갖고 와야 되는 친구들은 뭐야? 사이드에 있는 아이들. 사이드에 있는 아이들 버티컬 섹션으로 나눠서 뒤쪽으로 다 이동해서 다시 섹션 잡고 여기에서 두상보다 높게 들어서 가이드 보고 커트. 섹션과 수평으로 마지막 섹션까지 다 갖고 와서 뒤쪽으로 넘겨서 자 그치 원포인트로 잡고 여기 커트할 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트라이앵글 나온 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나왔지? 그럼 반대편도 고! 섹션 나눠서 이때 섹션 나눌 때 크게 나눠야 돼? 적게 나눠야 돼? 크게 나누면 어떻게 돼? 너무 많아지겠지? 웬디컷 느낌이 날까 안 날까? 안 나겠지. 그럼 웬디 카트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자, 가이드 보고 구렛나루 동일하게 스퀘어를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장 너무 킵 안 하려고. 길이만 컷. 가운데까지 갖고 와서 이것도 컷. 맞춰서 컷. 끝.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CBA처럼 떨어진단 말이지.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어랑 그라듀에이션 포인팅을 통해서 이제 아웃라인이나 섬세한 디자인들은 다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언더라인 쪽부터 먼저 보자면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디포인팅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잡고 모발 잡아준 다음에 자, 패널 갖고 와서 자, 디렉션 뒤쪽으로 줘야 되겠죠.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봐요. 가위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드 들어갔던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가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포인팅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빠졌을 때 이렇게 포인팅 돼요.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포인팅 들어가 있지. 이렇게 모발이 가벼워져 있지. 그럼 떨어지면 당연히 위쪽이 가벼워져 있겠죠. 자, 위쪽 같은 경우는 플랫 레이어 잘랐던 그 섹션 가이드 동일하게 잡고 어떻게 엔드 포인팅 다시 똑같이 섹션 잡고 아웃 레이어로 포인팅 보자. 여기 약간 좀 커넥션 살짝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라인이랑 레이어 떨어지는 부분에. 그래서 커넥션 살짝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커넥션 하고 전체적으로 봐요. 질감은 막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느낌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느낌들을 최대한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연결해서 진짜 우리 유진이 진짜 언젠가 없으면 어떻게 살래? 너무 좋아한다 진짜. 이렇게 해주면 돼. 고! 자, 시간 20분 줄게. 오늘 할 거 많아. 이거 자르고 하나 더 해야 돼. 어떤 거 가지? 내 맘이야. 아직 생각 안 했어.